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17장을 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은 유다의 그 죄를 계속해서 지금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데, 16장에서도 계속 그렇죠. 16장에서 예레미야 보고 너는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또 울지 말아라. 그 다음에 결혼식장이나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해서 그러냐고,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너희 이방에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신을 마음껏 섬기게 될 것이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래도 그들이 이제 때가 되면 날이 이를 것인데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자, 17장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깊이 박혀 있냐면, 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겼거늘, 그들의 마음에 뭐 그냥 언제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다 악한 거죠. 이건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강석 철필로다가 그냥 마음판에 새기고, 또 제단 뿔에다가 새겨놨다고 그러니까 지들이 섬기는 제단, 그들은 거기다가 다 새겨놨다. 마음판에다 새겨놨다. 이게 지울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다. 그 죄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그러한 죄. 이런 죄로 가득히 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니까, 지울 수 없는 죄니까 버릴 수밖에 없대. 그래서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얼마큼 그들의 새겨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항상 뭐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꽉찬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세라 신을. 그래서 들에 있는 나의 산또내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과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들도 저주를 받고 산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다 노략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네 기업에서 너는 손을 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섬기게 만들어 주시네. 그리고 하나님의 노가 계속해서 맹렬하게 타는데 이 노는 영원한 노라. 이런 죄에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노로 지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로, 영원히 타는 불로 그들을 태우겠다는 거죠. 일으키겠다고.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행하고 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는요, 본래의 죄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모든 만물들 중에서 인간만 세웠잖아요. 딱 세웠죠. 머리가 하늘에 두게 만들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땅에다 뒀어요. 전부 다.
짐승들도 땅만 쳐다보고 살지 하늘을 바라보지 살지 않아요. 인간만 머리를 하늘에 두세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우리 머리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땅을 바라봤다, 땅에 머리를 숙였다,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죄. 근데 이 근본적인 죄를 이들이 그냥 너무 많이 행해서 온갖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온통 머릿속에 찾은 것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걸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어 갖다 버려야지. 갖다 불태버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쓰던 물건, 귀하게 쓰던 물이 나중에 낡아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리 이거 고쳐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지금 그래. 내가 너를 아무리 고치고 고치고 애를 써도, 도저히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에 태워버리겠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근본의 죄가 뭐냐? 예,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 우리 마음에 육신에 있지 말고, 사람에게 있지 말고, 세상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채워져야지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한 않는 땅에 살지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우상을 따라 숨기는 사람들은 예, 꼭 사막에 사는 것과 똑같다. 예, 사막에 사는 그러한 땅에 사는 사람과 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청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죠.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는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여호와는 그런데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가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꼭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보시고 폐부를 보시고 심장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예, 불의를 치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자고새가 품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는요, 지가 낳은 알인지 남의 알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남의 알을 막 품어요. 그래서 새끼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자라서 콱 갔다가 열심히 갔다 먹여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 엄마 버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는 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해봐야 다 떠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소용없어. 다 떠나가 버리고 말 거야. 다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누구? 하나님의 마음에 품지 못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예?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 버리고 만 거죠. 영원하신 보좌의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생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 지금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를 고치시는 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말하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내가 지금까지 막 그냥 저주하고 이는 망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안 망했잖아 괜찮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떠들고 있어 뭐 외방 군대가 오고 어쩐다고 그러지 지금 괜찮잖아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래 하면서 좀 이제 네가 말한 대로 한번 임하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좋은 주변의 사람들하고 협박하고 공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망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서, 아, 네가 그래 아무리 떠들어봐도 안 그렇잖아, 괜찮잖아,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나는 내 목자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만 했습니다. 나는 주를 따랐고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은 주의 목전에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말한 거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고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죠.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내게 두려움이 돼 버렸어요. 주변의 사람이 막 나를 박해하는 자.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맞서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지 말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을 예망하게 하시며 배아들은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할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막 핍박을 하고 죽인다고 그러고 욕을 하니까 그냥 뭐 그냥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를 자를 치욕을 당하게 하고 내가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치욕 당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거는 막 해도 그냥 얻어맞고 해도 그냥 끄떡없이 담대하게 했는데 예레미야는 누가 욕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욕하는데 저들을 갖다 치욕당하게 하시고 저들이 나를 핍박하니 저들이 핍박을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약한 가운데 그러니까 눈물의 선자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약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 하시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이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큰 힘,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사나 죽으나 가서 해야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싫으나 좋으나 해야지. 예. 욕을 먹든 안 먹든 해야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래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 저들이 막 핍박해요. 저들과 못하게 하세요. 아니 저들이 배나 그냥 고난 당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문에서 또다시 지금 지난번에 성전 문 앞에 가서 외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성문 앞에 가서 예루살렘 모든 문에서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또 전하라는 거예요. 또 전하는 하, 이게 그냥 정말 힘든 거예요. 가서 전하라. 문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만히 말씀하시기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실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실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을 하지 말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의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안식일에 잘 믿을 때 안식일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출입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뭐 안식일에도 지네들이 짐을 지고 와 들랑달랑하고 집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안식일을 갖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문 앞에 서가지고 안식일 문 닫어! 문 닫고, 그리고 출입하지 말고, 지금 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라고 지금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합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렇게 안식을 잘 지키고 그런다면 앞으로 이 문을 통하여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은 잘 살게 되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이제 영원히 이 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에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예 이렇게 너희가 안식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왕을 세울 것이고 유다 모든 백성들이 여기서 영원히 이 성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녀를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 하시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성문에 지금 있으면서 안식일에 문 닫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할지 다 할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 지금에도 이렇게 다윗 때처럼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게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문을 불질러 버릴 것이고, 그리고 궁궐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할 것인데, 그 불이 꺼지지 않은 불이 돼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하게 될 거야. 하고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좋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받지만, 나쁜 얘기를 하니까 망한다, 불이 탄다, 막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듣기 싫겠어요. 예? 지금까지 자기네들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냥 안식일 하나님 참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죽을 맛이죠. 안 지키면 너희들이 당연히 궁전이고 뭐이 성이 다 불질러 버리겠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쳐내야죠. 증거해야 되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안식은 구약의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주일날 주 앞에 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겠냐 그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새벽에 나오는 것들을 다 싫어하고 오지도 않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땅 위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밤은 저녁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힘을 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땅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정말
다윗 때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번성하는 나라,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서 저 북한을 넘고 만주를 지나서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주자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세계 모든 만민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야,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됐냐? 야, 저들이 예수 믿어서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우리도 믿자! 하고 이렇게 올 건데, 아니, 그렇지 않고, 요새 이제 저희 다른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 살다 보니까, 그들이 온갖 잡된 그런 종교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 자기네들 막 멋대로 자꾸 섬기고, 또 국가에서 그들 또 조장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이러면 안 돼.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일을 하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 땅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온갖 잡된 것이 다들 혼합 종교를 이루어버리고 온통 더러운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운동이 이 땅에서 뭐 WCC라든지 모든 것들이 막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종교 통합 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들과 막 싸우고 막 다우고, 그래서 뭐 종교전쟁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렵게 살고 못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으니까, 그들의 신을 버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내고 증거하고 보여준다면 그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도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예. 이 이방 사람들은요, 여기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의 철피를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신을 갖다가 참 마음에 새겨놓고 철필로 새기듯이 그거 버리겠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성령 충만 받아야겠지.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마다 불이 떨어지고, 듣는 영혼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막 그냥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기도운동, 회복운동 일어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힘써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약해도 잘하니까 잘했고, 하라니까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과 함께 멋지게 이 하루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을 깨운 오늘 우리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